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회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개혁을 위해서 헌금의 공공성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이승규 기자입니다. 헌금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 사용돼 그 공적 성격이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헌금이 공적 헌금입니다. 공적 헌금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교회는 최소한으로 교회 운영비를 지출하고 참된 선교와 교회와 이웃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공적 헌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두큰 목사는 헌금의 공공성이 사라지면 모든 헌금이 사적 헌금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목사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고액으로 책정하거나 예배당을 호화롭게 건축하는 것 등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계 지도자들과 핵심 지지자들에게 바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을 잃은 헌금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모은 회비에 불과하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여지면 그것은 헌금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헌금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박두큰 목사는 특히 11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약속의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힘겨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물질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정신으로 바쳐진 11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라는 것이 레위기에 등장한 거고요.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국 디아코니아의 홍주민 교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헌금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